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석 특집으로다가 투데이 뮤직쇼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네, 장문정 씨는 이번 추석에 어디 가시나요? 아, 엄마한테 가요. 혹시 하지만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엄마가 계신 곳이 문경이에요. 아, 그 유명한 문경 세제 거기에요? 예. 오! 아, 그럼 거기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니요. 사셨던 아니요, 제가 태어난 곳은 문경인데, 네네. 태어나자마자 동해시로 갔거든요. 아, 동해시요? 네. 시골 그 풍경 속에서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보내신 기억이 있으시겠네요. 예. 네. 엄마가 농사는 안 지었는데, 네.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텃밭 정도로, 아, 텃밭. 야, 텃밭 네네. 하니까 시골 풍경이 막 떠오르는데. 자, 그럼 우리 시골 풍경 물씬 풍기는 노래 하나 같이 한번 부를까요? 어떤 노래 네.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강촌에 살고 싶네. 강촌에 살고 네. 싶네. 오, 예, 좋습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강촌으로다가 예, 초대하겠습니다. 날이 새면 물새들이 시름 없이 나르는 꽃 피고 새가 우는 논밭에 묻혀서 뿌려 가꾸면서 땀을 흘리며 냇가에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서 조용히 살고 봐라. 강촌에 살고 싶네. 네, 추석을 맞이해서 오늘 작사가 겸 가수시죠. 오늘 장문조 씨와 함께 고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2절 나갑니다. 해가 지면 뻐국새가 슬프게 우는 밤 희미한 등불 밑에 모여 앉아서 다정한 친구들과 정을 나누고 냄새 마시며 내일 위해 일하며 조용히 살고 바라. 강촌에 살고 역시 강촌에 살고 싶네 이렇게 부르니까 뭔가 또 추석의 기분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강촌에 강 강가에 한번 가고 싶네요. 네. 네. 여름 가기 전에. 이렇게 강가에서 이렇게 놀았던 추억이 있으시죠? 그렇죠. 예, 혹시 뭐또 디테일하게 한번 어떤 놀이를 했던 걸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아, 저는 어릴 때 수영을 못 해갖고 네. 강에서 한번 빠질 뻔했어요. 그래요? 근데 친구를 꼭 잡아서 그 친구가 애를 먹었죠. 오. 아, 이처럼 저희들이 장문영 씨의 어떤 추억을 얘기했지만 아마 저희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추억을 떠올리면 아마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고향 기분을 더 업시키기 위해서
자, 또 고향 하면은 이쯤 되면은 이 대표적인 노래죠. 씨, 이 노래 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아, 어릴 때 물레방아 이렇게 물레방아 돌면서 그 네. 방아 찢는 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그 노래는 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 참 묘한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 발표하신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저는 압구정 그 사람이라고요. 네. 아, 압구정 그 사람. 네. 자, 그럼 오늘 압구정 그 사람을 예,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그 사람이 누굴까 되게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들도 압구정 그 사람 같은 분이 계시죠? 네, 장문영 씨의 압구정 그 사람 신곡이었고요.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받으면 좋으시겠죠, 이 노래에 대해서. 네, 오늘 추석에 대한 이 기분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장문영 씨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김덕희 TV에 나와서 인사를 드린다. 지금 사랑방 같고 네.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이라서. 네. 그러니까 진짜. 당신은 삼마고장 내 청춘에